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출혈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저 거기 까문 부분이 출혈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이제 조금 아물어가는 단계이고요. 아직도 이제 정맥류가 계속 남아 있는. 더 이상 술을 마신다는 것은 박일준 씨에게 곧 죽음을 의미했다. 힘든 고비를 겪고 술을 끊은 지 5년. 박일준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 없고 간의 염증 수치도 정상이시고 간의 기능을 보는 검사들도 다 좋으셔서 지금 간이 일도 아주 잘하고 있으시고 너무 좋네. 간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셔온 술을 한순간에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이 큰 힘이 됐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은 박일준 씨. 금주를 시작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걸 쳐다볼 때마다 나는 술을 먹으면 우리 가족을 잃는다. 술을 또 마시면 나를 또 잃는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전혀 이건 두고만 보고 아 저건 저 술은 저건 내가 언젠간 먹을긴 먹었는데 지금은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을 늘 이 사진을 보고 있어요. 술을 과하게 마시면 간경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코올은 위와 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한다. 간에서는 알코올의 독성을 없애는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알코올이 대사되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남지 않는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간이 미처 알코올을 충분히 대사하지 못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에 염증을 일으켜 간세포가 파괴되는 것이다. 알코올 몸에 들어가면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물질로 변형을 합니다. 그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일단 생성이 되면요 내중에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골치가 아프고 가슴이 뛰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물질 때문인데 그런 물질은 잉여분은요 간의 세포하고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간의 손상이 초래되고 간 세포가 깨지게 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에 산소 부족도 되고요. 이런 게 오랫동안 염증 저 지속이 되면 간경화증이 되는 거죠. 최근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도 간경화의 위험인자로 지목받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한 진선익 씨. 현재 그에게 체지방 감량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급성 맹장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간경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비만에 의해 생긴 지방간이다. 처음에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낙심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더니 약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었죠. 예.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낀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염증이 생기면 간경화뿐만 아니라 간암까지 유발한다는 점이다. 지방간의 대부분은 음주가 원인이지만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주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의해 발병하는데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71%가 비만이 원인이다. 실제로 비만도에 따른 지방간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정상 체중에서는 지방간이 15% 정도 발생하는 반면 병적인 비만인 경우에는 80%에 달한다. 진선익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바꾸었다. 대표적인 것이 식습관. 아내는 진선희 씨가 좋아하던 기름지고 열량이 높았던 식단 대신 담백하고 균형적인 음식들로 새롭게 상을 차렸다. 잡곡밥과 된장국, 그리고 갖가지 신선한 채소 위주로 바꾸고 단백질은 육류 대신 열량은 낮고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두부나 생선으로 바꾸었다. 진선익 씨에게 음식은 곧 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나 다름이 없다.
지방간은 잘못된 생활 습관만 바꾼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하루하루 체중 변화까지 기록해가며 건강관리를 해온 진선익 씨. 비만이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얻은 실천이다. 아니, 몸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절박해가지고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냥 주저앉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날. 계속 높았었고. 진선희 씨가 병원을 찾았다. 지방 간염에서 간경화 초기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간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이상 지방간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방은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지방간에 염증이 같이 동반될 경우는 이런 간경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서구화되면서 이런 그 비만 때문에 또 지방간이 오고 간경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인 류더화에 관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간염 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류더화 씨는 지난 20년 동안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팬들은 류더화 씨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영화에서 그와 키스를 나눈 수많은 여배우들에게 간염을 전파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간염 바이러스는 입을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데요. 지난해 10월 대한간악회가 간의 날을 맞아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간염 환자가 사용한 식기는 따로 끓여서 소독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67.1%나 됐고 절반 정도가 간염 환자와 함께 일하거나 식사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B형과 C형 간염은 주로 감염된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바늘을 사용한다든지 피 묻은 면도기나 칫솔 등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술잔을 돌리는 등 일상적인 생활로는 전염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간경화는 초기일 경우에는 간염과 마찬가지로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간경화 초기의 경우 10년 이상 생존율은 90% 이상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간경화가 진행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말기 간경화의 10년 이상 생존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병을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생존율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간경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지난해 6월 간암 판정을 받은 강영옥 씨가 조카와 나란히 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조카의 간을 이식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간 이식은 현재 강영욱 씨에게 남은 유일한 치료법. 간경화로 진행될 때까지 간염 보유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일이 커진 것이다. 우리 아들 군대 갈 때요. 그때 걔가 간염, B형 간염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해본 결과 보균자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나쳤는데 2년 전에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검사를 하니까 간경화라고 나왔어요. 강영옥 씨의 간은 전반적으로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게다가 복소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간은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간 경화가 있다고 그래서 다 이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간 경화에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간 이식에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 이식의 합병증이란 그 식도 정맥류 때문에 뭐 토혈을 한다든지 하혈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복수가 많이 찼는데 내과적으로 이제 이뇨제 치료 이런 걸로 잘 그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간이식 수술을 받기로 한 날 가족들의 격려 때문인지 강영욱 씨의 컨디션은 좋아 보였다.
기도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강영옥 씨와 조카가 수술실로 향했다.